내 눈에는. 여섯 차례에 걸친 폭발에서 번번이 눈물을 삼키고 돌아와야 했던 제갈량의 충격이 느껴집니다. 조천역이라 부르기도 하는 명월협은 자린강변에 위치한 4km 남짓의 협곡으로 강폭은 평균 100m, 수심은 5m 이상 된다고 합니다. 바위에 박힌 보석이 달빛에 빛나는 것을 보고 이를 탐한 라마가 법력으로 보석을 빼갔다는 명월 속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의 잔도는 삼국시대 100km가 넘었던 길을 최근 2km 구간으로 복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걸어서 유비와 초계의 그 군사들이 걸어갔었는데요. 200이란 시인이 읊었듯이 초계 잔도는 천리나 이어지고 그 길은 마치 하늘로 이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인데요. 아,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으니까 역사 속에 한 순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험준하네요. 잔도는 기원전 316년 진나라 혜문왕 때 처음 열렸는데요. 그로부터 110년 후 초와 한해 패권 싸움에 불타 없어졌으나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300km에 달하는 잔도를 대대적으로 수리, 보수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통나무가 박혀져 있습니다. 저걸 그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발끝이 다 찌릿찌릿합니다. 낭떠러지에 구멍을 뚫고 나무 대들보를 설치한 후 그 위에 목판을 펴서 길을 만들었다고 하니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새삼 놀라울 따름이네요. 이게 옛날 그 원래 잔도의 그 기둥을 박는 구멍이네요. 이걸 사람 손으로 일일이 깼어. 이런 구멍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대단하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노역을 하던 사람들의 한숨 소리 또 동료하는 째찍 소리 그런 것들이 마구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돌구멍만 해도 400여 개. 잔도는 단순한 길이 아닌 북벌을 염원하던 촉한 사람들의 땀과 목숨을 담보로 세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풍처럼 솟아난 협곡을 따라 걷다 보니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시운낭입니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하게 뻗은 10만 그루의 측백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촉한의 무장 장비가 7년간 낭중을 지키며 측백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장비가 심은 척백나무라고 했어 장비백이라고도 한다네요. 나무들이 전부 한 그루 한 그루 천 그루 천 년이 넘은 그런 나무들입니다. 경이로운 숲길입니다. 어쩐지 장비가 좀 달리 보입니다. 우와, 나무는 진짜 이 나무가 크네.
정말 엄청난데. 1000년은 넘게 산 나무네요. 야. 크다. 이런 나무에 비하면 우리 삶은 순간이네. 순간이야.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켜왔을 이 길. 유비가 황충과 방통과 위원을 데리고 이 길을 지나가서 금문관을 넘어 촉을 정벌하고 황제가 되었죠. 촉한의 관문으로 이어지는 길. 장비는 깊게 뿌리 내린 측백나무가 되어 여전히 듬직한 모습으로 촉한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청룡만만군이 청 달력산 담시유이청. 예로부터 비옥한 땅이었던 촉한은 온통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위와 오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6번 북벌을 하는데 그 다 금문관을 거쳐서 나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을 멸망시키러 등해가 넘어온 길도 그 길이죠. 이제 저는 촉한의 마지막 보루이자 천해의 요충지였던 금문관으로 향합니다. 험준하기로 유명한 촉도에서도 최고의 험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금문관 인근 마을에 들어서자 절비하게 늘어선 두부 음식점이 눈에 띕니다. 두부로 유명한 이 고장에는 삼국지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三国就是说当时的时候在兵荒马乱的时候啊老百姓都没有吃的这个中国会的部队来攻将门关的时候 已经筋疲力尽了，战马已经没有吃的，士兵已经饿了3天没有吃的，怎么去攻肯定是攻不下来的。后来老百姓就发明了豆腐，豆腐给士兵吃，豆渣喂马。士兵吃了豆渣之后，马壮了，有力了。这个士兵吃了之后，就他身强力壮了。전설처럼 내려오는